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랑이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래서 우리는 이긴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슨 뜻이에요? 상대방을 패하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나는 승리하고 상대방을 패하게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긴다는 단어는 또 다른 뜻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고 방식이 조건적이냐 무조건적 사랑이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단어는 같지만 이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대적이야. 이긴다의 반대는 뭐예요? 패한다.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의 세계에서는 이긴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사랑을 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기면 상대방이 지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어떻게 이긴다라는 뜻이에요. 참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천국과 이 땅은 완전히 뜻이 달라요. 여기서의 뜻은, 이 세상에서의 뜻은 다 뭐예요? 사망의 뜻이야. 조건적인 뜻이야. 그래서 이 조건적 에너지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다 죽어요. 자, 조건적 사랑.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죄. 예. 죄란 게 뭘까요? 죄. 그래서 우리는 도적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적질 하면 죄고 도적질 안 하면 죄 안 진 거고,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도적질 하지 말라. 라는 그 십계명 중에 계명이 하나 있죠. 도적질 하지 말라. 그러면 도적질 안 하면 착한 거야. 도적질 하면 뭐예요? 혼내야 돼. 이제 그게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는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는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아무리 착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왜 죽게? 우리는 조건적이기 때문에 죽어요. 무조건적인 차원에서는 죽음이란 게 없어. 그래서 이 상대적인 세상에서는, 이 조건적인 세상에서는 죽음이 있어요. 자, 왜 우리가 사랑을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보면 우리는 죽는가? 죽는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너무 망가져서 드디어 이 생명체가 더 이상 작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
예,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조건적 사랑의 이 죽음을 초래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는 것이 죄야.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면 바로 조건적 사랑이야. 왜 그럴까? 그거를 한번 따져봐야 돼. 그렇죠? 자, 조건적 사랑. 조건적 사랑은 네가 내 말을 잘 들어주면 내가 사랑하고 네가 내 말 안 들어주면 네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네가 내 말을 내 생각과 일치해야 우리는 많은 지금 쌍들이 이혼을 하는데 왜 이혼해요? 성격이 달라요. 네, 성격이 달라. 다르니까 같이 살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헤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참 그 속에는 사랑이란 거 있어 없어? 없지. 다르면 성격 다르면 사랑 없다 이거. 그럼 근데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혼하지 않는 지금 아는 상태에서 같이 산다는 것은 그냥 같이 사는 거지. 그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이혼 하나, 법적으로 이혼 하나, 안 하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있는 부부가 뭐예요?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뭐, 바람을 폈냐, 안 폈냐, 바람 안 피면 착하다. 이제 자꾸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무선적으로 자꾸 봐. 조건적으로 그다음에 또 다른 말로 도덕적으로. 그렇지. 도덕적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도덕을 중심으로 해서 바람을 폈냐? 사람을 그다음에 뭐 도덕질을 했냐? 하지 않았냐? 이 행위가 행동이 행동을 기준으로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너희 인간들의 본질 자체가 뭐예요? 조건적으로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뭐 엄마 배 속에서부터 뭐다 조건적이고 너희들은 악하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뭐예요? 유전적이다 이 말이야. 왜 죄는 유전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내 부모가 어떤 나쁜 뜻을 품었다면 우리 부모들의 유전자는 나쁘게 변질될 것이고 그 변질된 유전자는 나에게 올 수밖에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개체는 지난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쌓인 뭐예요? 나쁜 유전자들의 결정체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도덕적으로 상대하고 있어. 하나님, 제가 우리 친구의 그 볼펜이 너무 이뻐 보여서 그거를 훔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자꾸 행동을 용서해 달라고 하고 있는. 그 행동을 용서해 달라는 것은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벌 주지 마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쁜 짓 하면 하나님은 벌 준다. 이래가지고 모든 것을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죄라는 것은 뭐예요? 죄가 유전된다면, 죄는 유전돼. 예, 죄는 마음, 우리가 수천 년간에 우리 조상님들이 누군지도 몰라, 우리는. 조상님들의 그 나쁜 조건적 사랑의 뜻이 우리 조상님들의 유전자에 입력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태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뭐가 유전된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뜻. 이것들이 내가 지금 너무 복잡한 거야. 이거를 착하게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존재, 착한, 선한 존재가 되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스케일이 너무 커요. 마음이 크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훔치지 않았다. 바람피지 않았다. 그러면 아주 착한 걸로 쳐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시시각각 들어오는, 그렇죠, 아주 그 악한 생각, 나쁜 생각, 그거는 우리가 그런 조상들의 나쁜 뜻을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유전받은 거야. 자, 그래서 조건적 사랑이 결국은 어떻게 한다? 사망이다. 죽인다. 우리를 죽인다. 그러면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조건적 사랑을 하면, 조건적 사랑 그 자체는 누구 중심적이다? 나 중심, 자기 중심적이야. 네가 내 말을 들어주면 사랑할 거고, 안 들어주면 사랑 안 한다. 자기 중심. 자기 중심이고, 이 자기 중심이란 말은 무슨 적이에요? 이기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조건적 사랑은 사실 알고 보면 사랑이 아니에요. 눈물의 씨앗밖에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기심이고, 또 이기심은 내가 좋을 대로 하자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욕심이야. 욕심. 그리고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은 결국
상대방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야?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야. 상대방이 나를 섬기게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보는 거야. 하나님이 무슨 말이든 참 우리는 뭐요? 말 잘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이 조건적 사랑과 정반대 쪽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은 섬기고 싶은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달라도 달라도 뭐예요?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참 이것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예. 자,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 잘 들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 잘 듣기 싫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말 잘 듣는 척?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다 위선자가 돼버려. 위선이라는 것은 참 스트레스요, 아니요? 스트레스. 진짜 위선처럼 스트레스가 없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표정과 말투와 이거를 다 사랑하는 척한다면 이거 스트레스죠. 그리고 왜 이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내가 뭐를 받게 돼 있으니까 벌을 받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벌이 형벌이라는 게. 형벌을 받게 되었으니까. 형벌은 무서워. 무서우면 뭐예요? 위선자가 되는 거야. 알랑방구 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래서. 그 왜 사랑하냐 그러면 이유를 잘 몰라. 이빨림이야. 그렇죠. 이제 그 이빨림이 이 형벌로부터 이빨림이 이제 바로 위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위선은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착하면 더 사랑하고 안 착하면 벌 주고 이제 이렇게 되면 모든 우리의 생각이 무슨 구도 속에서 생각해야 돼? 경쟁 구도가 돼버려. 왜? 착하면 더 사랑하더라. 하시더라. 안 착하면 뭐예요? 벌 주더라. 이렇게 되면 서로 잘 보이려고 경쟁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경쟁 구도가 되면 이 위선적일수록 더 잘 나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쇼를 더 잘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돼버려. 아시겠죠? 그리고 복 많이 받는 사람. 그래서 이제 위선, 이 경쟁 구도가 되면, 그래서 이제 이 지배를 받으면 경쟁 구도가 발생해. 경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승자가 있고 뭐가 나타나? 패자가 나타나. 패자. 자, 승자는 어떻게 돼요? 승자는 이제 폼을 잡기 시작해. 나는 너희들보다 낫다.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사람을 더 사랑한다. 이래 돼가지고, 이 승자들은 어떻게 돼? 교만해져.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이 패자들을 어떻게 봐? 멸시해. 이 패자들은 멸시를 받기 시작해. 멸시를 받으면 어떻게 돼? 아, 자, 패자들은 성자들이 또 어떻게 돼요? 부러워. 아, 나도 저런 승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기심이 들어. 시기심과 질투가 생겨. 이제 승자들은 교만해지고, 패자들을 멸시해. 그러면 패자들은 시기심과 질투심과 함께 무슨 마음이 들어? 열등감에 시달리게 돼. 그 승자들은 우월감이 넘치게 돼.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 그런데 이 승자 안에서는 또 뭐가 벌어져? 이제 승자들끼리 경쟁이 시작돼.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 구도는 승자 안에서 되면서 승자 안에서도 뭐예요? 패자가 또 생겨. 그래서 이 질투심과 교만과 시기심, 질투심, 열등감, 자괴감, 이것이 막 한없이 무한하게 어떻게 무한하게 생산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스트레스야.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상황 전체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라고 불러. 스트레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국은 이 속에서, 이 스트레스 속에서 유전자가, 자기 유전자를 끄면서, 살기 때문에, 예, 우리는 결국은 뭐예요? 사망의 죽음에 이르게 되고, 영생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그래서 이 사망은 결국, 이러한 조건적 사랑의 결과가 사망이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 죄의 싹은 죄의 결과는 뭐다? 사망이다. 그러면 죄는 뭐예요? 조건적 사람 이 자체가 죄지. 그래서 우리가 도적질을 하건 사람을 죽이건 만큼 바람을 피우든 말든 우리는 유전적으로 뭐예요? 조건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너희는 숨쉬고 밥 먹고 왔다 갔다 하고 살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죽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인간은 이 조건적 사랑의 사고 방식을 유전받아서 태어나서 사는 것 같지만은 뭐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이 죄 속에서 이 사망을 결국 사망을 가져오는
이 죄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고 해도 너희들은 뭐예요? 죽은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죄인이요 죽은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이거를 딱 깨닫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그 순간부터 뭐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켜지기 시작하고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와. 네. 그렇게 해서 질병을 치유하자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뉴 스타트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자, 그리고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너희들은 사망의 자녀들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우리들을 살리셨다. 어떻게 살리셨어요? 너희들이 착해져야 돼. 이래서 살린 거 아니야. 얘들은 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살릴 수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그거를 구원을 하려면, 살리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음이라는 대가를 대신 치러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다시 돼야 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사셨다고 그래요. 우리를 샀어. 무엇으로? 십자가의 피로.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사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와. 그래서 본질상 그랬습니다. 다른 번역을 좀 보면 본래 진노의 자녀였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 유전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다. 본성상이란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뭐예요? By nature 그렇게 하죠. 이거는 by nature 그러면 유전적으로, 본질적으로, 자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도 잘못한, 나는 하나도 잘못한 거 없는데, 내 조상으로부터 어떻게 그 죄를, 유전자에 있는 죄를 나도 타고 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우리 어머니의 자궁 속에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는 죄인이었다. 그러니까 죄 하나도 안 지어도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응? 왜 누가 죄인이니까? 우리 아빠 엄마가 죄인이었고 우리 아빠 엄마들은 또 그분들의 아빠 엄마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대대손손 아담 이후로 다 죄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 자꾸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죄라고 할 때 도덕적인 어떤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 것을 죄라고 부른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본래는 착했는데 아차 실수해가지고 바람 한번 피었다. 나는 본래는 착하다. 이런 말은 있을 수 없어. 그러면 그 녀석이 바람을 피운 이유는 뭐예요? 본래부터 바람 피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바람 핀 거고. 그래서 여러분 바람 핀 사람들하고 우리 바람을 피워본 일이 없는 사람하고 너무 그렇게 차이를 두시면 안 돼요. 저도 TV 뭐 영화 보면 와 멋있다. 와 섹시하다. 그러면 나는 이미 바람을 뭐요? 핀 거야. 그게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본질상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은 이 마음에 있고 이거는 너무너무 높아서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달할 수가 있는 인간이라면 내가 내 노력으로 뭐 하여튼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했었든지 완전히 뭐라 그래요? 집 뜯어고치고 새로 리모델링이 가능한 인간이라면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어. 왜? 예수님이 리모델링 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가망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상구 박사까지도 가망 없다면 여러분은 더 가망 없어요. 그러니까 가망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는 자꾸 가망 있는 존재를 나를 어떻게 더 높이 평가하고 싶어. 그래서 더 착한 사람이 있고 아주 김정은이 같은 나쁜 놈도 있고 이래서 계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이상구나 김정은이나 어떻게 재창조의 대상일 뿐이야.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야 와 우리가 어떻게 돼? 와 그만큼 우리는 우리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기심, 욕심, 승자가 됐다, 시기심, 질투, 멸시감, 열등감, 이 교만 이게 다 우리 인생 아니에요? 우리 삶은 이걸로 가득하다고. 제가 부산에서 이제 대학 입시를 보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그때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라고 안 불렀어. 세브란스라고 불렀다고. 아시겠어요? 세브란스 의전이
따로 있었고 연세대학은 연세대학이 아니라 연희대학교라 그래서 연희대학교하고 세브란스 의전이 합쳐서 연세가 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세브란스 의전 쪽에서는 우리가 연희대학하고 합치는 게 맞나? 좀 자존심 상하는데 이랬다고. 그러니까 세브란스는 세브란스대로 뭐요? 이거야. 우월감에 도취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붙고 이제 그때는 연세라는 대학교 이름이 그렇게 잘 알려지지도 않는 때였어.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입시 보고 합격자 발표를 보고 나서부터는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가기를 참 좋아했어요. 왜? 이제 그때가 이제 보면 너는 어느 대학 가냐? 이제 어느 대학 붙었냐? 그러면 그 순간이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세브란스 붙었나 네가? 와. 목에 힘이 탁 들어가고, 그 당시에는 온 부산에 있는 여자 고등학생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모교가 경남 고등학교였거든. 그래서 그 당시는 대학 입시가 끝나면 어느 고등학교에서 몇 명이 서울대학을 갔냐, 몇 명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어. 그래서 이제 경상도 지방에서는 경남 고등학교지, 경북 고등학교 출신은 세브란스 한 명도 못 붙었어. 그래가지고 탁 폼 잡고 있었는데 이제 개학이 돼가지고 서울에 왔단 말이에요. 학교 가 보니까 경남 고등학교에서 5명 붙었는데 경기 고등학교는 40명 붙어. 약고 팍 죽었어. 스트레스 꽉 받았다고. 이게 이제 상대적 행복이야. 아시겠죠? 상대방이 더 잘난 것 같이 보이면 나는 못나게 돼버려. 그런 허수아비 같은 행복. 가짜 행복. 그걸 누렸던.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 클래식 음악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 같으면 딱 누가 음악을 들었다 그러면 아 이거는 모차르트의 교향곡 20몇번뭐 이런 식으로 피아노 협주곡 23번이다. 그거 맞추는데 선수였다고. 그때는 그런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 시대였어. 요즘은 뭐, 모차르트, 베토벤은 다 쳐주지도 않잖아. 그래. 그래서 요즘은 베토벤 대신에 BTS가 최고지.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시작했는데 경기고등학교 출신인데
참 애가 마음에 들어. 인상도 좋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얘기를 나눠보니까, 아, 이 친구도 클래식 팬이야. 아.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가세요. 그걸 가자. 해서 갔거든요. 가니까 그 집에 피아노가 있어. 정원도 있고. 근데, 그까지는 좋았는데, 이 친구가, 네가 좋아하는 곡 하나 쳐줄까? 그 말 듣고 저는 살맛이 딱 떨어졌어.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는지. 우리 집에는 정원도 없고, 피아노는 그 당시 부산에는요, 네. 학교에 피아노도 있는 학교가 매우 별로 없어. 그런 학교도 풍금 뭐 이런. 네. 여러분, 근데 자식 집에 피아노가. 그래서 쇼팽의 녹턴 9번을 쳐봐. 잘 칠수록 나는 고통스러워 죽겠어.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죽으려고 그랬다고. 그 집에, 그 녀석 집에 놀러 갔다가 살맛이 똑 떨어져 버려. 나는 잘났지 않구나. 열등감이 꽉 몰려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 바에는 죽어야지.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죽을 뻔 했다고, 제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안 죽었는지 얘기하면 그것도 재밌어요. 근데, 그래서, 그냥 잠깐 합시다. 어떻게, 제가 안 죽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죽을 거야. 이 피아노도 못 치고 말이야. 이게 뭐 진짜 부산 촌놈에 불과해. 그래서 죽자. 인생은 어차피 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사는 게 인생인데, 먹고 자고 싸고 뭐 공부하고 일하고 하다가 늙으면 죽어서 흙 돼 버리고 그게 인생인데 뭐 흙 좀 빨리 되면 어때? 뭐 그렇게 그런 생각이 탁 이제 들어가지고 죽자. 그래서 그런데도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죽어도 아무 데서나 죽기는 싫어. 적어도 이상구가 죽었다면, 멋진 데 가서 죽어야지. 그래서 제가 죽고 나서도, 그 자식, 그 이상구 어디서 죽었대?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내가 이상구라는 이 잘난 놈이 죽을 만한 그 정도로 아름다운 곳을 선택을 했는데 그게 어디였냐 하면 낙산사, 바로 낙산사죠. 낙산사 의상대에서 그 절벽에서 동해바다로 뛰어내리자. 그러면, 우리 동창들이 야, 그 새끼 멋지게 죽었네. 그럴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남의 인정, 남들이 내가 죽은 것까지도, 야, 그 자식 멋있게 죽었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나를 따르는 놈들이 또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이게 진짜 웃기잖아. 인간은 웃겨도 보통 웃기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때는 양양을 오려면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때는 포장도로라는 게 없었어. 대관령 구비구비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들르고 저기 들르고 해가지고 열몇 시간이 걸리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버스로 딱 이제 일요일 날 나는 가서 죽는다. 그런데 이제 다가오는 일요일인데 수요일 날 독감에 걸렸어. 독감에 걸면 열이 펄펄 나고 하는데 죽겠어. 그 죽겠는데 나는 뭐라고 생각하게? 죽기 싫어! 뭐가 탈로가 난 거예요. 내가 양양 낙산사에 가서 죽겠다는 것은 폼이야. 이게 폼생 폼사라는 거야. 폼으로 살고 폼으로 죽어. 그걸 제가 발견한 거야. 실제로는 나 죽기 싫은 거야. 근데 내가 실제로는 죽기 싫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몰랐어. 여러분, 이런 거를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이제 이게 전부 다 이게 폼이라는 것. 그러니까 폼이 그렇게 중요한 인간이었으니까 죽어도 낙산사 의상대에서 뛰어내리겠다는 인간이었으니까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 친구가 피아노 잘 치다 안 치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사실은. 근데 그게 내가 죽어야지 하는 원인이 될 만큼 내 인생은 뭐, 잘난 것, 폼이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낙산사 의상대 가서 뛰어내려서 죽는다는 것은, 내가 쇼를 하려고 그랬구나. 진짜로 나는, 죽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쇼하다가 죽을 뻔 했잖아. 그러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쇼를 하지 말아야지. 그때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나한테 속아버린 거야. 그래서 이놈의 악령이 나를 쇼를 하게 해가지고 결국 나를 어떻게 죽이려고 했던 거야. 근데 이제 독감이 탁 그리고 와, 이거 정말 죽겠어. 그때, 와, 이거 내가 쇼했구나. 이게 낙산사 의상대 가서 죽겠다는 이 이상군은 이거는 쇼, 영화 배우에 불과해. 그게 나가 아니었다고. 그래서 참 나는 누구냐? 살고 싶은 나야.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이제 이거를 가서 나를 재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도 그 경험을 했잖아요. 웃는 연습을 하려니까 어떻게? 어떤 놈이 캐! 하는데, 그 나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찾아야 돼. 그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야. 자기 자신을 알아라.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쇼만 하다가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와 그럴 때 제가 이제 그럴 때 제가 이제 자살을 포기한 이유가 진짜로 뭐였나 하면 이상하다. 내가 논리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내 같은 촌놈이 피아노도 칠 줄 모르는 촌놈이 살아서 뭐 하냐? 아 이제 이렇게 생각한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 그러면 여러분 근데 내가 독감에 걸려 보니까 무조건 살고 싶어. 피아노 못 쳐도.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무조건 살고 싶을까? 산다는 것이 이렇게 뭔가 중요한 것인가? 피아노 못 쳐도 살아야 된다는 거야. 살고 싶어. 이렇게 이렇게 못난 놈인데 별 볼 일 없는 놈인데 살아야 되는 나는 뭐예요? 별 볼 일 없으면 죽어야 된다고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별 볼 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고 싶은 그 죽고 싶은 것은 내가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이 내가 그 차원에서 살고 싶은 그 강렬하게 살고 싶은 내가 이 독감에 걸려서 죽으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은 내가 죽고 싶은 생각하고 너무나 정반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반대되는 생각은 이게 왜 날까? 그 이유를 모르겠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자살을 보류했다고, 보류. 보류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이상하다, 이거야.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인간들, 서울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니까, 와, 그 집은 집도 좋고, 이 사는 게 달라, 벌써. 급이 다르더라고. 그 당시 부산은 형편없었거든요. 이 급이 다른 사회에서 이 부산급으로 시골급으로 산다는 게 이게 수치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왜 무엇 때문에 살고 싶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 나를 이 순간에 살고 싶어하는 그것이 뭔가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뭔 줄을 몰랐다고. 그래서 제가 자살을 보류하자. 이것이 뭔 줄을 내가 알 때까지 보류. 그걸 언제 알았게? 하나님 만난 순간에 제가 알았다고. 아, 그때 나를 죽지 못하게, 살고 싶어 하게 만드신 분은 바로 이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전에는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상구야 죽으면 안 돼. 그것이 나에게는 살고 싶은 욕구로 반영이 여기서 된 거야. 아. 그래서 전 그 하나님이 나를 말려줬어.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를 잘 해보면 여러분이 왜 암에 걸렸으며 왜 병원 치료를 마다하고 이렇게 뉴스타트를 하게 됐는지 결국 뭐예요? 이런 생명 되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타트의 내 후배가 된 거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번 이 시간 강의의 핵심은 뭐냐면 죄라는 것이 뭐냐? 결국은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그 생각이 죄야. 예. 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엉망이 된 거라. 매일매일이 편할 순간이 없어. 누굴 보면 또 부럽고, 좋겠다, 저 사람.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게 스트레스. 이게 바로 이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것이 바로 사망이야.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도 결국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게 돼 있었단 말이야. 이 사망으로부터, 이 죄로부터,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사망해 주실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사망으로부터 구원 받으신 분들이야. 아시겠죠? 암 걸린 덕택에. 참 말이야. 그래서, 정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 그래서, 그러면 이 죄, 이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본래는 없던 거야. 누가 만들어낸 걸까? 저 조건적 사랑을, 사랑의 창시자. 그거를 죄의 창시자라고. 그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였다. 사단이란 존재는 누구냐? 하나님이 만든 천사 중에, 그 천사 중에 우두머리. 예. 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하나님 바로 옆에서 보고, 사단은, 그 사단의 본래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루스벨이라고 한국 성경. 루스벨이라는 천사가 이 무조건적 사랑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아닌 것 같아요? 피조물 입장에서는 아니야. 왜 아니요? 아니잖아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하나님은 뭐예요? 무조건 사랑할 테니까. 그러면 나는 뭐예요? 착하고 뭐 없어? 그렇게 되면 이 천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라고 사단은 생각했다. 사단의 생각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의 논리였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 보고 이 루스벨이 하나님 조건적으로 사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루스벨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보다 뭐예요? 위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 놓고 보니까 자기도 하나님일 수가 있다는 생각으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위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사단이 주장했던 조건적 사랑이 예, 논쟁이 붙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일어난 천국에 뭐가 발생했다? 천국의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하늘에 뭐예요? 전쟁이 있었으니.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천사들과 루스벨이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는 천사들이 나뉘어지다, 분열되겠다. 그래서 하늘, 천국이 분열이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천국이 분열이 돼버렸어. 그럼 이거 어떻게 돼야 돼? 통일이 돼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다시 무조건적 사랑으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통일시키기 위하여, 통일시키려면 누구의 생각이 옳은지, 조건적 사랑이 옳은지,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 것인지를 어떻게 해야 돼? 증명을 해내야 돼. 예. 지금 천사들마저도 헷갈려. 그래서 사단편, 루스벨 편을 드는 천사가 생겼고, 그래서 이게 분열이 된 거야. 그래서 이 분열이 된, 우리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으면, 이게 분열되어 있는 이상 평화가 있어 없어. 항상 뭐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꼭 하셔야 될 일은 무슨 일이요? 우주를 통일시켜야 돼. 그래서 통일시키려면, 무조건적 사랑이 옳으냐, 조건적 사랑이 옳으냐를 확실하게 어떻게 보여줘야 돼. 그래서 지구를 만드시고, 이 지구에다가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을 이 지구에 보냈어. 그리고 이 지구에 누구를 만드셨어? 인간을 만드셨어. 만드신 목적이 뭐게? 인간이 조건적 사랑을 선택하면 인간은 뭐예요?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그것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해놓으니까 사단은 즉각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변질시켜버렸습니까? 조건적으로, 도덕적으로 촥 변질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다는 이 얘기의 그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내용 그 자체가. 자, 그래서 인간은 죽기 시작한 거야. 아담. 그래서 아담과 이브도 죽었다고. 자, 이제, 그래서, 조건적이 되면 결국 죽는구나. 를 어떻게? 깨닫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무조건적 사랑이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것을 온 우주에 알려서 온 천사들이 다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어떻게 돼야 돼? 통일이 돼야 돼.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이나 이 땅에 있는 조건적 사랑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요.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셨어. 누구를 통하여? 자기 아들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죄인이 조건적으로 변질된 죄인 죽은 자가 됐으니 나는 내가 너희들 대신 죽어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할 거야. 라는 무조건적 사랑을 딱 보였다고. 자, 이제 우리의 선택이 되겠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통일시키는 중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다 끝나면, 예수님이 다시 다 오시면서,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는 조건적 사랑이란 것은 우주에 다시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 말하면 죄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즉 사망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사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무슨 목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실험 대상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막 되게 조건적이었을 때는 스트레스를 되게 받아가지고 유전자가 되게 꺼져가지고 이제 암세포도 못 죽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렇게 조건적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그 받아들이니까 생명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그래서 유전자가 켜져서 이렇게 나가고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온 우주에 나타내가지고 역시 하나님이 주장하는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명이라는 진리를 그것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시키고 그렇게 되면 우주는 통일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주 통일 전사들이야. 그 목적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것을 성경은 썩을 몸이라고 그럽니다. 이 썩을 몸은 결국 썩는다 이거예요. 이거를 혈과 육이라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뭐냐면 혈과 육은 천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 그래서 혈과 육 썩을 몸이 아닌 썩지 않을 몸,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영적인 몸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우리는 드디어 내가 왜 인간으로 이 지구상에 태어나게 됐는가 이거를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이런 시작과 끝을 성경에서는 쫙 얘기해주고 있고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이 썩을 몸을 가지고 죄의 몸 또는 사망의 몸, 죽을 몸, 우리 몸을 그렇게 표현하면 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인내해라. 그렇죠. 어, 인내해라.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인내해라?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너희들의 썩을 몸은 없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는 그 희망으로 너희들은 살아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 뉴스타트에서 암이 잘 낫는다고 해서 또 뭐 우리 인간은 언제 또 악령이 장난을 쳐서 우리를 공경에 빠뜨릴지 모릅니다. 악령은 항상 우리를 시험해. 그래서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 그렇죠? 그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성령님과 함께 잘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